산청딸기입니다. 그 산성규산과 탄저끝장을 이용해서 지금 70일 이상 무농약으로 재배된 딸기고요. 지금 4월 29일, 아, 오늘 4월 30일인가? 4월 30일인데 지금 7화방째 나오고 있는 딸기입니다. 지금 7화방째 나오고 산청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이게 재배되고 있는 딸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5월 말까지 가면은 9화방에서 10화방까지, 그러니까 생산량이 두 배가 늘어날 예정이고요. 지금 왜 산성규산과 탄저끝장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부를 갈라서 좀큰 수술을 해서 그 상태를 직접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갈라주세요. 펼쳐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공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를 전부 다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속 갈라주세요. 이 산성규산을 쓰면 죄송합니다. 계속 갈라주세요. 산성규산을 쓰면은 이 영양분의 이동이 좋아진다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영양분의 이동이 좋아지면 속에 공과가 없습니다. 이게 뭐 딸기뿐만이 아니라 뭐 토마토라든가 뭐 모든 과일들 이런 거에 중량이 늘어납니다. 지금 물로 차 있고 뭐 공기 포켓이 있고 이렇지가 않고 전부 다 과즙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개수 하나하나에서 동일한 크기더라도 무게가 훨씬 더 나가게 됩니다. 이게 뭐 화방수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자체 한 개에 한 개에서도 중량이 한20%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다 갈랐는데 이 지금 특대 사이즈인 것에서 지금 보십시오. 공과가 뭐 생기라고 그래도 생기려고 노력을 해도 손 좀만 치워주세요. 이게 바로 산성규산하고 탄저끝장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도 뭐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실험용으로 다 갈라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4월 30일이고 이게 지금 6화방 또는 7화방에서 나온 딸기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거 1화방이라고 그래도 전부 다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건데 지금 이 사장님께서는 그 경매 가격을 정말 잘 받고 계세요. 이 정도만 갈라볼까? 더 놓을 데가 없으니까. 예, 보시죠. 대충 놓으세요. 아, 됐어, 이제. 두시죠. 샅샅이 한번 보겠습니다. 산성규산을 쓰면 수분이 적어지고, 영양분으로 가득 찹니다. 결국은 이제 고형분이 늘어나는 거죠. 과일에 물이 맞느냐, 아니면은, 뭐 비료를 주는 이유가 맛있고 건강한 과일을 기르는 건데 이거를 물로만 채울 것이냐 아니면 영양 덩어리로 키울 것이냐 이제 그런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7화방에서 나온 딸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 말까지 가면 이제 10화방 딸기, 이제 기적의 10화방 딸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